되게 중요한 시간이야. 집중하는 시간. 그런 거 되게 좋아. 네. 하고 감탄하는 거. 아, 보였나요? 아, 그런 게. 아, 예. 정신 수양이 상당히 좋아. 자기 스스로 자기가 만족하면 되는 거죠. 저 진짜 이렇게 집중한 거 진짜 간만인 것 같아요. 저 진짜 좋은 취미를 하나 찾을 것 같아요, 사부님. 진짜 나도 사실은 이렇게 해서 생긴 거야, 찾은 거야. 저 지금 그냥 제 머릿속에 어떤 생각이 들어갔냐면 이걸 보면 이승기는 이 수묵하게 천재가 태어났다고 할 것 같아서. 아니야, 내가 얘기했잖아. 이 순간만큼 이 순간만큼 자기법. 자기의 오직 나를 위한 시간인 거야. 네. 자, 그러면 이제 각자 승기부터 한번 얘기해 볼까? 네, 한번 해석을 한번 해 볼까요? 해 보자. 자. 됐다. 제 생애 첫 여기까지. 이게 20화죠. 20화. 아, 씨 이거 뭐야? 네. 쇼맨을 산과 나무와 강과 밭과 이 또 마을에 있는 이 이걸로 이걸로 괜찮지? 야, 괜찮지? 좋았어. 왼쪽은 뭐예요? 옆에 우리 사부님과 만났잖아. 이 네 개의 선이 우리야. 아. 그리고 사부님의 울타리 안에. 아. 처음으로 칭찬받았다. 야, 승기야. 진짜. 내가 내가 제일 바라는 컨셉이야. 그러니까 뭐냐면 어떤 걸 만들더라도 이렇게 사람들이 공감할 수 있는 것들. 야. 해보고 싶은 거 계속. 네. 근데 그런 상상들을. 쪼맨 썼는데 이상해가지고. 아니 근데. 성재야. 성재야, 여기서 중요한 건. 기분을 좀 느끼자. 이런 생각을 하고 담았다는 거지. 그렇죠. 기가 막히다. 그러니까, 그죠. 집사불 때 통틀어서 딱 가장 나에게 희열감을 준. 나 북극 시작부터 간다, 진짜. 제일부터다. 이게... 북극 시작 뭐야. 저 진짜 너무 빠졌어요, 지금 여기. 대박이에요. 나 이거 프로필 사진으로 해놔야겠다. 야, 이거 진짜.